네, 뭐 부산 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요? 아, 부산 민심보다 제가 제 직업은 핸들맨 운전했습니다. 아, 운전. 시내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네. 저 금남고속가가 부산에서 취업을 시기 주지 않아서 저 충청남도 금산에 가가 대전에 가가지고 금남고속에 4년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예. 하루 근무가 26일입니다. 한 달 근무가 22일. 네. 한 달 근무가. 예. 그거는 각설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저 전라도에 계시는 분 참 감사합니다. 저 태어난 곳은 부산하고도 영주동인데 네. 정말로 그렇게 한대를 받는데 이 부산 뭐 하는 겁니까? 이 썩은 민심 아닙니까? 네. 예? 부산도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인물 쪽 네. 우리 저 전라도 대표적으로 네. 전라도 국민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네. 저 전라도 대통령까지 놓은 사람들이 네. 그 국회의원 한 번 더 헤쳐먹겠다고 거 가가지고 4선, 5선 시기 좀 뭐 합니까? 지금입니까? 앵커 하던 사람 아닙니까? 네. 또 그 박주선 씨 아니었습니까? 예. 그 무슨 법사위원장인가 그 사람이 머리가 못 나서 안 한 겁니까? 그거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입니다. 네. 그 사람 지식, 머리는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운전하라면은 시내버스 운전하라면은 고속버스 운전하라면 저보다 잘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재능이 있는데 네. 그 재능 따라 하면 되지 얄팍한 네. 그 쪼글 좀 다 암기 잘한다고 네. 요번 알파고 보시지 않습니까? 알파고, 예. 아, 그 사람이 박주선 씨가 데이터 내는 것만큼 잘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나라 언론계 다 죽었습니다. 네. 손석희 씨는 MBC 할 때에 네. 저는 국졸이지만은 저 노동운동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와가지고 언론인 하나 몸 키워내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는데 일제시대에서는 얼마나 아부했겠습니까? 그게 지식인입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지. 네. 예? 그런 인간들이 내가 아는 게 많다. 고속버스, 시내버스 내보다 그런 사람 대놓고 운전 시합식이 오세요. 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예, 자기만의 그리고 역할이 있죠. 자기마다 역할이 있는데 너무 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전라도 계시는 분들한테 네, 두 손 모아 감사드리고 아, 예. 은자는 바꾸고 네. 어디 손자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네. 죽어가는 우리 세대가 낙엽 기근하듯이 거름이 돼야지 네. 그 밥을 빼앗아 먹으려는데 그게 포치기 주는 60대 후반 노인들 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예?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아,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이 나라 꼴입니까 이게? 예. 예? 우리나라 그 한겨레 언론 모양으로 우리도 시민들이 네. 만드는 요즘 돈 투자할 곳이 없어가 남아 돈다는 돈. 네. 우리도 진보 언론 하나 만들 언론이 네. 아니고 만듭시다 방송. 예, 오마이티비가 방송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주기적으로 네. 홍보합시다. 네. 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